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신임 대변인 안혜진이라고 합니다. 정의연 관련해서 짧은 논평 하나 준비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2012년 아파트 매입과 관련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매각 시점은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고 8개월이 지난 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오후에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고 모자란 부분은 가족에게 빌렸다라는 궁색한 말로 바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해서는 더 심각한 거짓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10억 원으로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안성 쉼터와 유사한 조건의 건물 다수는 10억 원 내로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명을 반복하며 버틴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 당선인의 지금과 같은 행태는 피해자를 향한 진실한 사과 한마디 없이 역사를 왜곡하며 버티고 있는 일본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수십억 원대의 기부금과 국고 보조금의 행방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말하십시오.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친일 세력 운운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여당은 더 이상 국민적 공분을 키우지 말고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정의와 공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